2013년 11월 30일 폴 워커는 태풍 피해 돕기 자선 행사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로 인해 2014년 개봉 예정이었던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은 결국 연기가 되어 2015년에 개봉을 하였죠. 그러나 빈 디젤을 비롯한 분노의 질주 배우들은 폴 워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영화 속에서나마 우리와 함께 있음을 뜻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영화사의 입장이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마지막 엔딩씬을 보면 로만이 헛소리를 자꾸 하자 테즈가 잠시 닥쳐보라며 브라이언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로만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레티와 도미닉도 한마디씩 합니다. That's where he belongs. Home. Where he's always belonged. 아마 폴 워커가 천국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뒤를 이어 로만이 평소답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가 이제 함께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Things are gonna be different now. 그리고 나서 도미닉은 브라이언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돌아서서 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슬픈 표정으로 이 명대사를 날리죠. It's never goodbye. 아마 그의 가슴속 한켠에는 여전히 폴 워커와 함께 한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 후 차를 타고 떠나는 도미닉에게 브라이언이 따라와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Hey. I thought you could leave without saying goodbye. 그러자 도미닉의 하고 싶었던 말을 추모하는 듯한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I used to say I live my life a quarter mile at a time. And I think that's why we were brothers. Because you did too. 이렇게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마지막은 폴 워커의 추모곡으로 끝납니다. 2017년 이제는 더 이상 폴 워커가 나올 수 없음에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이 개봉하였죠. 이번 작의 원제는 더 패스트 앤 더 퓨리오스 8이며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이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다만 북미에서만큼은 더 페이트 오브 퓨리오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에 국내외 네티즌들은 여태 분노의 질주에서 패스트는 브라이언을 상징하며 퓨리어스는 도미닉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였었고 이에 패스트 대신 페이트를 붙여 이번 작품은 폴 워커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추모를 담은 것이다 라고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내에서도 폴 워커를 아직 그리워하고 있음을 대사를 통해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영화의 초입인 도미닉과 레티가 쿠바에서 신혼여행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사촌에게 문제가 생겨 사건에 개입하게 된 도미닉은 쿠바에서 가장 느린 사촌의 차로 경주를 하며 경주용으로만 쓸 수 있게끔 니트로와 함께 임시 터보 엔진을 만들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또 다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미닉이 사이퍼에게 약점이 잡히는 바람에 팀을 배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노바디의 거점이 공격당한 직후입니다. 로만과 레티가 이런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Brian would know what to do. No. We can't bring Brian and Mia into this. We agreed on that. 라고 하죠. 아마도 이 부분은 브라이언은 이제 없으니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브라이언의 빈자리를 대신할 리틀 로바디의 차량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브라이언은 일본 차를 튜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1편에서 첫 등장을 도요타의 스프라로 시작했으며 그 마지막 작품인 7편에서는 닛산의 GTR 코드네임 R3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요.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리틀 로바리가 탔던 스파루사의 파란 BRZ 또한 폴 워커를 추모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